네, 안녕하세요. 악보 없는 기타 교실 PNF. 이번 시간에는요, 그 사랑 얼마나 다 표현 못해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키죠. G키에 사용되는 느낌, 즉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도, 안정적인 느낌, 시작 출발, G입니다. 4도, 펼쳐지는 느낌, C예요. 5도, 살짝 마무리 느낌, D입니다. 그리고 1도로 쳐도 괜찮은데 왠지 어두워요. E마이너. 4도로 쳐도 괜찮은데 왠지 어두워요. A마이너. 5도로 쳐도 괜찮은데 왠지 어두워요. 그러면서 밝아요. B마이너입니다. 아니요. 강렬해요. 강렬해요. B마이너입니다. 죄송합니다. B마이너. 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 표현 못해도 일단 출발하죠. 대도, 그 다음에 움츠러듭니다. 5도. 가리라. 밝게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어둡게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밝게 오려면은 G로 오고요. 어둡게 가려면은 E 마이너로 가면 되는데 아마 사람마다 이 느낌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원곡을 들었던 거와 그리고 연주하는 걸 들었던 그 느낌이 어떤 분들은 G로 연주하고 어떤 분들은 E로, E 마이너로 연주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그때그때 맞춰서 아니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느낌 따라서 가시면 됩니다. 어쨌든 안정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밝게 펼쳐지죠. 1도로 안정적으로 옵니다. 그 다음에 픽셀이 한 발짝 살짝 나가서 5도로 살짝 마무리. 1도로 다시 출발하죠. 5도로 살짝 마무리됐다가 암마 느낌으로 갈게요. 그리고 펼쳐집니다. 대도 1도로 그 다음에 삑사리 달마가리 5도 그사 1도 얼마 5도 아름 암마 느낌으로 오죠. 5도 찍고 펼쳐집니다. 암마 느낌에서 5도 찍고 펼쳐집니다. 그래서 6, 5, 4로 떨어지는 이러한 느낌이에요. 펼쳐지고 얼마나 1도 삑사리 살짝 나가서 5도 그 사랑 1도 출발하고요. 5도 움츠러들고 다시 안정적인 마이너 느낌으로 갑니다. 5도로 갔다가 펼쳐지고 얼마나 나를 감격 삑사리 살짝 나와서 살짝 펼쳐져서 살짝 마무리하고 1도로 완전 마무리가 되겠죠. 자, 기타 놓고 느낌만 따라오는 연습을 먼저 많이 하시고요. 이 곡은 비교적 너무 쉬운 곡이에요. 그래서 느낌만 명확하게 좀 익힐 수 있는 그러한 곡이니까 많이 반복해서 들어보고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 곡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